6kg까지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팔 이따만 해주지. 그리고 팔굽혀펴기 하는데 그냥 하면은 근지구력만 높아져가지고 근지구력만 높아져가지고 약간 근대비가 안 생긴대요. 그래서 원래는 중량조끼를 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중량조끼를 살 만큼 전문적이지 않다 싶어가지고 그냥 가방에다가 백팩 안 쓰는 백팩 있잖아요. 안 쓰는 백팩에다가 그냥 무거운 거 뭐라 해야 되지? 그 무거운 거그 뭐냐 그책 같은 거막 넣어놓고 그냥 그쵸. 저뭐 하면은 항상 막좀 이것저것 많이 찾아봐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뭐냐 그 프롬 회사 와가지고 프롬 쓰고 이제 또 그거 핸드폰으로 옮겨서 그 이모티콘 하고 그리고 올 카메라 부분에 금이 가가지고 보호 필름이 그래서 그 뭐냐 그래서 막 셀카를 아침에 그 머리에 다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고 아니요. 아니, 사실 저는 평소
지금 인스타 라이브 하고 있는 거 뒤, 옆에서 보잖아요. 그럼 될걸요? 제가 앉아서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벌리고 가고 있어요. 아, 주로 무슨 게임 하나? 핸드폰 모바일 게임이요. 민수도 PC방 자주 가긴 하는데, 저는 PC방 자주 안 가요. 거의 안간것 잘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냥 집에서 잘 쉬라고 그러면 금방 나을 거라고 하셔서 그래서 별로 걱정 없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 뭐냐 그 의사 선생님이 목 관리를 되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너무 깨끗하다고. 내일 그거 보러 갈 거예요. 영화. 영화 보러 갈 거예요. 그. 뭐지? 핸드폰 보니까 그 공포영화 좋아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뻔한 공포영화는 싫어해요. 뻔한 공포영화는 보면은 좀. 저 얼마 있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옮겨야 돼요. 배터리 3% 남았어요. 이자 충전기를 연결해서 해피데스 데이 봤어요. 이자 이자 그 배터리가 되게 빨리 닳아지네요.
아, 다음 선율 라이브요? 아, 다음 선율 라이브는 원래 이미 그 준비가 작사 작곡하셨나? 작사? 둘 다 하신 건가? 둘? 일단은 윤상 선생님의 노래예요. 지금은 깔 수 없습니다. 스케줄은 이번 주라고 해야 되나? 다음 주? 다음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금요일날 봐요, 여러분.
네, 가면 갈수록 과자보다는 채소, 과일 이런 게 좋아요. 저는 거기서 반영을. 여러분, 우리 멤버들이요. 맨날 봐요, 맨날. 맨날 봐요. 맨날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어요. 내 문만 열면 바로 내 앞인데. 아, 네. 머리 빨리 길었으면 좋겠다. 좋아하는 과일이요. 과일이면 다 좋아해요. 그 청포도 빼고 청포도는 너무 달아가지고 싫고 저는 생채이. 그 과일 막 뭐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과일을 좋아해요. 그냥 가공 안된 생과일. 그렇습니다. 맞아요. 깎아먹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좀 수박 껍질 빼고. 5분 남았다. 응? 네, 5분 남았습니다. 저녁이요? 저녁 뭐 먹고 싶지?
십시오. 아니요. 알겠습니다.